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보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여 생존의 세계에서 나의 빛이시라 하였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비참합니다. 나를 빗방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세하시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대하신 구세주여